범죄도시 2부터 시작해서 한산 용의 출연, 비상선언에 이르기까지 올 여름 극장가가 연이어 개봉한 한국 영화들로 뜨겁습니다. 여기에 더 반가운 소식은 바로 다음 주 또 한 편의 한국 영화가 개봉한다는 건데요. 바로 탄탄한 세계관으로 한국판 어벤져스를 꿈꾸며 제작했다는 최동훈 감독의 외계인 1부입니다. 이게 터지면 지구는 끝난다. 나갑시다. 신감이 있어. 넌 여기서 못 빠져나와. 나도 좋은 거야? 외계인 1부는 고려 말 소문 속의 신검을 차지하려는 도사들과 2022년 인간의 몸속에 수감된 외계인 죄수를 쫓는 이들 사이 시간의 문이 열리면서 펼쳐지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한국형 판타지 SF 영화입니다. 한국형 히어로물을 목표로 제작된 만큼 개성 강한 캐릭터들의 활약이 돋보이는데요. 고려시대 인물과 현대인, 외계인과 로봇, 도사와 신선까지 시공간을 초월한 캐릭터가 화려한 초능력과 액션을 선보여 보는 재미를 극대화했습니다. 류준열은 신검을 손에 넣으려는 얼치기 도사 무릉 역을, 김우빈은 외계인 죄수의 호송을 관리하는 가드 역을 연기합니다. 김태리는 천둥을 쏘는 처자 이한 역을, 소지섭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외계인에 쫓기는 형사 문도석 역을 맡았는데요. 염정아와 조우진은 삼각산의 두 신선, 흑설과 청혼의 연기에 유쾌한 콤비의 케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독창적인 세계관과 화려한 캐스팅까지 최동훈 감독이 7년 만에 야심차게 내놓은 이번 신작은 한국에서 개봉하기 전 한국판 어벤져스 영화가 될 것이다 라며 큰 기대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세계관을 담고 있었던 탓일까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만큼의 흥행 성적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영화 시장은 SF 판타지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죠. 스타워즈 시리즈부터 마블 슈퍼히어로 시리즈까지 독특한 세계관을 구축한 영화 장르는 미국 영화 팬들에게 조금 더 익숙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더 큰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신묘한 도술과 최첨단의 화려한 미래 기술, 고려시대 배경과 외계인들이 오가는 현대 배경이 버무려진 한국형 SF 판타지 영화 외계인 1부, 과연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까요? 최동훈 감독의 도전 정신으로 탄생한 한국형 SF 판타지 외계인 1부, 바로 다음 주 26일 금요일 나이스에 위치한 AMC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외계인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죄수들을 여러 시간대에 가둬놓았다. 작고 안전한 곳. 인간의 궤. 저게 뭐야? 저 에너지 칼로 죄수를 깨울 수도 있고 시간을 이동시킬 수도 있어. 바로다. 다른 시간대로 간다. 신검. 이게 도대체 뭐길래? 근데 그 천둥 쏘는 처자가 이걸 왜 찾을까요? 심상치가 않네요. 그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저놈들은 내가 처리해. 내 걸 뺏길 수 없잖아. 위험에 대비하라. 죄수 위치 파악해. 죄수 번호 197A. 설계자? 목적이 뭐지? 이게 터지면 지구는 끝난다. 나갑시다. 용서들 하시길. 신검이 있어. 넌 여기서 못 빠져나가. 나도 좋은 거야? 설계자부터 잡아! 다른 인간들 몸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신상품! 하! 사람은 내가 맞지! 니나 말하면 후원자와 나오시게! 지금부터 이놈은 내가 맞도록 하지.